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아, 진혁 씨 요즘 쌀쌀한 날의 연속이에요. 벌써 그럼요.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옷차림도 이제 일교차에 맞게 좀 더 두툼하게 좀 입어야 할 것 같은데 아예 딱 보니까 너무 멋부리다가 좀 춥게 입으셨네. 패셔니스타는 얇게 입어야 된다고요. 아, 스타까지 되세요? 그럼요. 여름엔 덥게 입고 또 겨울엔 춥게 입고 또 저는 커피도 얼죽아만 마시거든요. 그래요? 젊은 세대잖아요. 젊긴 젊다. 네. 아, 이렇게 슬슬 연말이 다가오니까 몸도 좀 춥지만 저는 마음까지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띠로리.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추워질 겨를이 없도록 쉴 틈 없이 일해 보자고요. 네, 오늘도 과거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그럼요. 네,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05년 11월 17일 경운궁 중명전 회의실에서는 일본군이 겹겹이 포위한 상태로 강요된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의견 개진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회의는 5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궐 밖에서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일본 헌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궐 내로 들어왔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는 이날 밤 조약 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늑약, 을사조약이 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을사오적이 이때 나온 말이죠? 맞아요. 그 이름을 살펴보면 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 다섯 명이 조약 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이었죠. 네. 을사조약은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이 한일협상조약이었고 모두 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을사오조약이라고 불렸는데요. 당시 주요 내용은 조선의 외교권 박탈이었습니다. 조약 체결 이후 외국에 있던 조선의 외교기관은 모두 폐지되고 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해 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조선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었지만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서게 된 거네요. 당시 을사조약의 체결 소식은 그해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장지연이 쓴 시이리아 방성대곡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조약 체결에 대한 거부와 일제에 대한 항쟁이 일어났고 민영화를 시작으로 조병세, 홍만식 등 죽음으로 일제에 항거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일제에 대항하는 의병을 일으켰고 고종은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친서를 작성해 일본의 주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1907년 6월,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면서 국권 회복을 기도했지만 열강 대표들이 이를 외면했고 그 사건을 빌미로 일제는 고종을 압박해 퇴위시켰는데요. 이후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민족의 뼈아픈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1965년 을사조약은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 기본조약의 제2조에서 무효임을 확인했죠. 그럼 이번엔 197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4년 개인용 컴퓨터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모두가 쉽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긴 물건이 개발됐는데요. 바로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를 개발한 것은 더글라스 앵겔바트라는 한 연구원이었는데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연구하던 앵겔바트는 나무 상자에 작은 바퀴 두 개를 집어넣어 각각의 위아래와 좌우 방향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윗면에는 소형 버튼을 달아서 모니터에 표시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개발 당시에 더글라스 앵겔바트는 한 손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마우스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상상의 현실이 됐네요. 네. 수십 년이 지나서 그 모습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서 정말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우스는 원래 XY 좌표 표시기로 불렸습니다. 이후 앵겔바트 연구팀은 이 기계를 버그라고 불렀다가 훗날 본체와 기계를 연결하는 선이
꼬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마우스라는 별명을 붙였고 그대로 통용됐는데요. 이후 1970년 11월 17일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는 마우스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대중화되지 않아 마우스는 연구실에서 시제품으로 운명이 끝나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1984년 마우스를 보조 입력 장치로 사용한 사과사의 매킨토시 PC가 출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후 도스 운영체제가 막을 내리고 1995년 윈도우 95 시대가 열리면서 마우스는 현대인의 완전한 필수품이 됐습니다. 아,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개발하신 분은 이걸로 엄청난 부자가 됐겠는데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작 마우스의 아버지로 불렸던 더글라스 앵겔바트는 특허권 사용료를 거의 못 받았거든요. 아니, 왜요? 당시 마우스의 특허는 1987년 기간이 만료됐는데 특허가 유지되던 기간에는 PC와 마우스 간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지기 전이었고 이후엔 오리지널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마우스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더글라스 앵겔바트는 큰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우스 발명 외에 한 번의 클릭으로 다른 정보로 이동하는 하이퍼 텍스트 기술을 개발했고 인터넷의 전신인 미 국방부 산하 국가 방위 네트워크 아파넷의 구축을 주도하기도 해 세상을 바꾼 IT 거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17년에는 프랑스의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댕. 생각하는 사람. 너무 유명한 작가죠. 맞아요. 현대 서양 조각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로댕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그 생각하는 사람은 네. 사실은 독립적인 조각상이 아니고 다른 작품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영향을 받아서 지옥의 문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파생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목도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에는 반다의 가슴곰이 지리산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1983년 5월에 설악산에서 밀렵꾼의 총에 맞고 숨진 뒤로 20년간 반달곰 생존 소식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졌죠. 멸종으로 여겨질 뻔했네요, 하마터면. 개체수가 그렇게 줄어든 건 각종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든 탓이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데 지금은 복원을 통해서 반달가슴곰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맞아요. 다행이에요. 네, 지금은 증손주까지 태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